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1 플러스의 실물이 유출되면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좋은 소식과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이번 갤럭시 S21은 1월에 조기 출시가 이루어지죠. 최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노태문 사장의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를 1월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1월 14일에 갤럭시 S21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갤럭시 S21 플러스의 실물이 유출되면서 플랫 디스플레이지만 정말 얇아진 베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여기에도 끝나누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듯 갤럭시 S21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로 출시를 하죠. 그리고 그 아래인 갤럭시 S21 플러스와 갤럭시 S21 모델은 플랫입니다. 작년에 플랫 모델을 생각해보면 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S20 FE를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두 개의 공통점이라면 플래그십인 듯 플래그십 아닌 플래그십 같은 플래그십이었죠. 그런 조금 애매했던 모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모델이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갤럭시 S21 기본 모델인데요. 최근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렌더링을 살펴보면 마치 갤럭시 S20 FE가 떠오르는데 최근에 봤던 갤럭시 S21 플러스의 베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죠. 같은 플랫 디스플레이지만 두 모델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 스마트폰의 특징 중 하나가 비교적 작은 폰의 스펙 차별이 있다는 건데 작은 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라온 기고문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약속 부분에서 더 많은 고객이 혁신적인 폴더블 기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폴더블 제품군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다가오는 2021년에 출시하는 폴더블 폰이 더 다양하게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나올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21년에는 지금 나와있는 삼성의 폴더블 폰보다 더 많은 폴더블 폰 출시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유출되고 있던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향상된 성능의 폴더블 폰과 좀 더 저렴한 폴더블 폰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2021년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에는 이제 전문가 수준에 필적하는 고성능의 인텔리전트한 사진과 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갤럭시가 카메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홍보 영상도 그러하죠. 아무래도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울러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의 경험을 더 많은 제품군으로 확대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갤럭시 S21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 3에 탑재 예상되는 S펜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에 출시되는 갤럭시에는 여러 기종의 S펜이 탑재될 것 같네요. 확실히 우리가 기다리던 제품들이 나와줄 것 같고 다만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이 사용 가능해지지만 갤럭시 노트처럼 수납형은 아닌 별도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펜까지 수납이 가능한 케이스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12월 15일 오후 9시 다시 말해 21시 00분에 최초 공개한 삼성 엑시노스 2100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최초 공개를 걸어두었길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래요. 보셨던 분들은 채팅창에 무수한 갈고리의 향연을 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나로 그냥 끝이 나버렸거든요. 굉장히 귀엽고 감동적인 내용이었던 것은 별개로 근데 그 이후에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간 갤럭시 S21 울트라에 긱벤치 5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죠. 대략 싱글코어가 1000점대 중반, 멀티코어가 3200점대로 보여지고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성능은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은 다른 모델과 다르게 램이 12GB가 탑재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따봉 드릴게요. 자, 오늘은 갤럭시 S21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갤럭시 S21 어느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